GXR. 오케이. 아,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나는 그람다를 죽이지 않았다. 잠깐만요. 게임 소리 좀만 줄일게요. 뭐, 바로 시작한 거야? 싱크대 안에 커피잔이 들어있다. 자세히 본다. 만져본다. 냄새를 맡는다. 야, 이거 내 지문 남지 않을까요? 큰카 해볼까? 오렌지 향이 난다. 오렌지 향 커피. 이것도 지문 묻잖아. 저 이거 처음 해요. 아직 굳지 않은 붉은 피가 진득하게 묻어 있다. 아무래도 흉기인 것 같다. 맥을 짚어보자. 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죽어 있다. 시체. 가슴과 복부에 수차례 칼이 찔린 것 같다. 소파 위에 붉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 나는 그도. 붉은 머리가 아니다. 나도 그도. 붉은. 신고하자.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체는 저기 안에. 이미 신고가 있었다고? 3부 아니에요. 아, 4부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이거. 아, 발자국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냄새 맡고, 흉기 확인하고, 침대. 자, 붉은 머리카락. 무언가 들어있다. 자세히 본다. 줄톱. 줄톱? 톱밥이 묻어있대. 시체를 자르자! 주톱으로! 이게 엔딩이 여러 개네, 보니까. 아, 저때 신고를 할까? 그럴까요? 오렌지향 커피. 식칼. 보기만 하고. 줄톱. 아, PC 팩토리 로고야? 아까 나가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떡할까요? 제가 일시정지 해놨어. 어쩔까요? 신고해? 경찰이 저 119가 생겼어요. 왜또 살인미수야? 대책 미란다 원칙. 이거 해피엔딩 하나 있다 그러거든요.
찾아봅시다. 오렌지야, 줄톱, 붉은 머리카락. 아직 맥 집지 말자. 그래, 만져보자. 옹기가 남아있어?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냐? 장롱 이런데? 아, 시체 못 넣고? 나가보라고요? 오케이. 안 돼, 이런 공개 수배돼요. 침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옷장 문 열어. 뭐, 죄값치로 나는 그 남자 안 죽였는데, 내가 얘 안 죽였어요. 아직 커피가 남아있어. 발자국. 침대 뒤에 공간이 있어요. 어? 어디, 어디요? 어디요? 아, 칼 줍고 장롱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렇네? 좀 더 뒤져봐. 좀 더 뒤져. 손전등? 손전등을 얻었다. 침대 밑에 뭐가 있어요? 실비. 저 줄톱이고. 다른 방은 못 가요. 줄톱으로 잘라서 넣을까요? 그게 해피엔딩 아닐까? 이렇게 되면 내가 범인이니까 차라리 줄톱으로 자르자. 목재용으로 사용되는 집에 약간의 톱밥이 묻어있다. 소파 잘라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 문을 톱으로 따야 된다고요? 개새끼들아! 팩트인 척 하지 말라고. 그게 진짜 척 하지 말라고. 뭐 해야 됨 말고, 뭐 해야 하는 거 아님 이러면 어 그런가? 이러지. 아, 그래야 돼요? 나만 바보 되잖아요. 아, 침대 왼쪽. 개새끼야! 어? 내가 개새끼야! 살펴본다. 약병이 떨어져 있다. 비춰봐 일단. 수면제? 한숨 잘까? 죄송합니다. 한숨 자? 아, 저 사람 자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기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데? 누구도 잘 때 저렇게 가슴에서 피를 흘리진 않아. 큰카 큰카? 오케이. 오렌지 향이 나. 안 죽었네. 이게 여기 커피에서 오렌지 향이 나거든. 수면제가 들어간 거야. 얘들아, 알겠어?
아, 집어 더 자세히 보자고요? 화분에 풀 뽑아보면 밑에 몇개 있음. 아,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오케이. 경찰이시죠?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예, 접니다. 개씨. 야! 아니야. 지금 내가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게 전화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가 한번더 왔어서? 아, 증거 다 찾고 119? 오케이. 잠깐만, 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며. 손전등 얻으려면은 여기였던. 근데 왜 손전등은 붉은색으로 될까? 수면제. 자, 맨 왼쪽에 있는 정보. 아, 침대 밑에 보라고요? 개새끼야! 발자국 조사 어떻게 하는데요? 오, 됐다. 됐다, 이제 다 찾았어요. 됐어요. 이제 얘, 뒤전다 확인한 다음에 전화하면 돼요? 모든 거다 찾았어. 아, 이제 톱줄로 잘라요? 왜 모은 건데, 이러면. 그래, 톱줄 확인만 해보자. 119 신고, 오케이. 여러분들 믿어보겠습니다. 죽어 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안 죽인 걸로 하면 돼. 저 사람 캐리어에 담아서 나가자. 이미 늦었어. 줄톱으로 자르자. 왜안 잘려? 아, 이거 가방을 먼저 봐야 되나? 이제 싹둑싹둑 합시다. 토막낸다. 됐네. 생겼네. 이 선택지가 생겼네. 이것도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 암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격자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됩니다. 내가 안 죽였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한낱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시체를 담는다. 해피엔딩. 토막살인범.
해피엔딩 아닌데?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잖아. 아 이거 랜덤이에요? 살아있는 거?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것까지만 하고 이거 마무리합시다. 줄터 확인하고 자 맥 충기 장롱 선전등 맥 먼저 집자고요?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러면. 후차지? 죽나 이러면 20초 뒤에? 지켜봐야지. 죽었네? 다시 밖으로 나가봤어요. 밖으로 나가봤는데 현상 수배범 됐어요. 그래 네 개 찾고 맥을 집자. 아 빨간색에 죽지 마요? 오케이 근데 이러면 지문 남잖아요 약병. 아 맥 찍고 죽기 전에 전화해봤는데 살인 미술이에요. 나도 다 해봤지. 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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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만지라고요? 오케이. 아 선전등 해야돼요? 아 아니라는데? 아 해야돼요? 아 아니라는데? 아 아니에요? 아 해야돼요? 아 불리한진거예요? 개새끼들아! 무슨 천기 내려 백기 내려요? 천기 백기냐구요! 어느 장단에 놀아나라는 건데! 아 선전등을 해야 돼요? 씨, 이것도 투표해? 선전등. 오케이 알겠어. 그다음 맥 짚고 확인하라는 거죠. 맥 짚고 확인하라는 거죠. 맥. 누구세요? 뭐지? 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 아 놀래요! 아 놀랬잖아! 와... 내가 시체가 됐구나. 그러면은 빠르게 이거 확인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타이머 틱이라는 거지? 아 선전등 절대 하지 말라. 이거 집어서 볼게요. 수면제 안 되는데? 이러면은 내 아이템 안 들어가는데요? 아 선전등 아니에요? 님들 이거 처음 보죠? 솔직히 말해봐요. 다 구라죠?
냄새도 맡아야 돼요? 백지퍼! 이제 신고하자! 접니다! 어? 야, 이게 해피엔딩인데! 저 범인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냐고요? 리스폰이 여기서 됐는데? 어? 접니다. 제가 죽이진 않았지만 스토커입니다. 오케이, 저거대로 해볼게요. 커피 냄새, 머리카락, 손전등 수면제 확인, 맥집기 신고. 커피 냄새, 머리카락, 한번 믿어보자. 저거 나무위키인데, 나무위키 한번 믿어봅시다. 그 다음에 맥집기? 가 아니고 잠깐만 다시 수면제 확인? 그 다음에 맥집기? 신고. 아니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욕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욕 좀 그만해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진지 빨고 왜 이렇게 욕을 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은 리아덕님 10개 석양 가자. 그만해요 여러분들. 재밌게 합시다. 게임 재밌자고 하는건데 왜 이렇게 욕을 해 이 악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손전등 사용하지 말라. 오케이. 이거 냄새 맡고. 자, 이거 살펴보고 냄새 맡고. 근데 이거 오렌지 향밖에 안 되는데. 아, 손전등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손전등 안 쓰면 확인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손전등을 무조건 써야 된다. 빠르게, 빠르게. 자 이제 여기서 맥을 짚어보자. 시간이 짧어. 아야 더 빨리 해야 되나봐요. 되게 빨리 해야 되나봐.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냄새 맡고
흉기 확인? 손전등 확인? 근데 이러면은 수면제 안 되는데, 여러분들? 됐어, 됐어. 그다음 냄새. 됐어. 근데 이 게임 됐나봐요. 재밌냐? 아, 됐어.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게 진엔딩이네요. 여러분들,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암 걸려가지고. 그래, 나름 재밌었죠? 이게 진엔딩이구나.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야? 그 아까 토막살인도 해피엔딩 아니에요? 안 걸렸잖아.